네, 여러분, 이번 더쇼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엠브레이더. 와우. 이번에 소통이라는 앨범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대, 20대 분들, 30대, 40대 분들, 50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엠플라잉 소통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자, 10대, 20대에서는 네? 우리 재현 씨가 한번 추천해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바로 크리스토퍼, 덴마크의 유명한 가수죠. 크리스토퍼의 Bad라는 노래입니다. 아. 자, 그러면 제가 30, 40대 분들을 위해서 추천 하나 하겠습니다. 좋죠. 이분들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네. 바로 엠플라잉 선배님들의 아 진짜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제발 가지마 외롭죠.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소울리스한 말이다 라는 게 엄청 박혀있는데. 아, 진짜요? 네, 맞아요. 아, 이제 그 안에서의 감정이 외롭지만 신나는 멜로디로 보면 그 휘윤 씨가 목소리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아, 그럼 엠플라잉 선배님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니 꽝꽝꽝꽝꽝꽝 비웃지 좀 마마마마마마마 마! 마! 실성! 즐거! 무렵이요. 즐거! 아 진짜 진짜로 엉망진창이니까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요. 50대 분들께는 그럼 또 아무래도 50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곡 또 명곡이 굉장히 많으신 이문세 선배님 있으시잖아요. 아~ 날씨 또 풀리고 날씨 좋아지는데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딱 찬바람 부는 밤바람 맞으면서 옛사랑을 추억하면서 옛사랑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이 첫 가수 남들도 가슴에 사무쳐 서성이다 울었지 이젠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내버려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한 대로 내버려 두시 두시 찬바람 불어와 잠깐만 진작에 아버지 진작에 진작에 뭐 세대별로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어쨌든 음악은 네. 세대를 아울러서 공감과 소통의 네. 장을 열어주는 좋은 소통의 수단이지 않나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엠플라잉의 그 플레이리스트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소통하는 엠플라잉 되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엠플라잉 앨범도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엠플라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들도 모르게